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hungnami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연이 좀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그동안 오래 고민하셨던 사연들이 많이 도착을 하더라고요. 아마 고심하시다가 이제 보내주시는 사연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연들도 좋고요. 생활에서 겪는 뭐 짜잘한 사연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라는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몇 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피하게님, 솔직히 김태형 소장님께 세계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듣고 싶어요. 세계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세와 사람의 심리와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걸 여러 번 듣지만 들을 때마다 놀랐거든요. 동네에 편한 삼촌처럼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며칠 밤을 새도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제 강연을 폭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겠네요. 세계사. 세계사. 세계사도 가능하신가요? 못하죠. 현 세계 정세. 이거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시는데 어쨌든 사회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정세들을 연구하시는 거죠. 네. 그게 영향을 주니까 심리에. 선생님이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진짜 그 편안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잘 안 쓰시고. 그 다른 사람들 방송 들어보면은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참 그거를 되게 쉽게 잘 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재능인가요? 아, 뭐 제 말 습관이 그래요. 아, 습관인가요? 네, 어려운 말 안 쓰는 습관이라서. 아. 만약에 일반적인 통속적인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념을 거의 안 쓰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단어를 외우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거에 선생님이 좀 진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선생님 좋아하시는 이유도 그건 것 같습니다. 딱 시작을 하면은 끌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렁주렁주렁. 네. 자세한 뭐 세계 정세 저희도 종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함께해요님 잘 듣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애정하고 있었거든요. 용해인 관련 우려하는 것에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기자로 등재돼 있는 점, 그간의 페미 이름으로 난자했던 우리 시민들을 디바이드 앤 룰 했던 맥락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해인 페미 문제 제기자들은 민주당 내 기득권층이 아닌 소수이므로 탄압 아닌 상식적인 의문이라는 점 등이에요. 네. 이런 게 좀 아쉬웠다고 하셨어요. 네. 용해인에 대한 그 페미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다뤘었는데 네.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향. 너무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의 행보에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중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서 뭐 지지를 철회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건데 너무 단순화시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짚으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페미라는 그거를 공격용으로 쓰는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디바이드 앤 룰이 뭐죠? 저도 분할 통치. 분할 통치. 아 그럼 용해 의원이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류로 그냥 갈라치기. 그렇군요. 저랑은 뭐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그걸 다뤘을 때는 용해인은 팸이다. 페미니까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1홍님, 부모도 업제, 자식도 업제, 마누라도 쬐끔 그렇지. 그러니 전쟁이 안 무섭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을 왜 전쟁 안 무서워하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졸래졸래. 절레절레? 네. 네. 영향 없다? 네. 근데 그래도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더 좀 염려하고 좀 그렇죠. 걱정되고 그런 면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 목숨은 아깝잖아.
아, 자기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구나.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이기주자니까. 아, 예, 그렇군요. 가족들보다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거랑은 좀 관련이 없다. 이제 윤석열이 전쟁으로 폭주하는 이유들은 어째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폭주인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전쟁 나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네,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 분석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공천은 엉망이고 국힘당 공천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서른도 탈당하겠다고 하고 서른 얘기로는 뭐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당내에. 저 탈당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 네,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그중에 오늘은 이수진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이분이 나름 촛불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었고 네. 개혁에도 좀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이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탈당 후에 당원들이 보내는 문자를 보면서 아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들을 했구나. 이제 나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자살까지 이끌겠다는 것을 절감했다라고까지 했어요.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한 방에 바꿀 수가 있나. 네. 이런 게 좀 문자는 정말 좀 놀랍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진에게는 공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네. 공천 못 받은 거에 대한 분노 폭발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공천 줬으면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너무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공천을 안 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그 이 생난리를 치기 때문에 좀 알게 됐는데 사익 추구형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요. 공천에 목을 거는 그리고 그 외에 또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다섯 식구가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생활 보호 대상자 지정돼서 정보미로 끼니를 때웠고 어머니 수술비가 없어서 성금 통해 간신히 수술하고 뭐 이런 것들 이 기사가 나오는데 통상 이렇게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가난할 경우 두 가지 사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불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이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누군가가 시골 농촌 마을을 쭉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자. 가난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주영이. 그러니까 힘드셨겠습니다. 아니요. 나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가난과 불행이. 그러니까 불우하다고 꼭 가난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열등감을 많이 이 사람한테 주지 않았을까. 가난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영 회장이나 전 정주영 회장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잖아요. 근데 가난했을 때 가난한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공익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아주 가난을 혐오하고 가난한 자기도 혐오하고 가난을 자기 흠이라고 좀 생각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인격이 삐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자베르 아니겠습니까?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베르.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자베르가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같은 출신이라서 안다 이거지. 나도 거기 밑바닥 인생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라서 너무 잘한다 너희 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못 대쳐먹었는지. 이렇게 해서 인간을 안 믿어요. 근데 똑같이 가난한 데서 성장한 장발장은 사람을 믿어요. 그 두 사람이 사실 출신 성분으로 보면 똑같은데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수진이 아주 안 좋은 경로를 밟아가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폭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열폭. 추정컨대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공천 탈락을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구나. 자기가 이 험지에 와가지고 4년 동안 고생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를 떨어뜨려?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네. 근데 그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탈당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지지를 보내던 사람인데 네.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아닙니까? 심한 얘기죠. 네, 백현동 거짓말이다. 이재명 거짓말하고 있다. 그럼 진작에 나오던가. 그러죠. 이제 와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공천 떨어지니까. 공천으로 자주 유지되는. 이거는 사실 복수 아닙니까? 복수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의식적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힘당에서 환영하게끔 해주는. 아하. 살길을 도모.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서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추정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1세 때, 11살이 뭐 아주 어릴 때죠. 이랬을 때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밀어줬던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은 아버지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천을 안 주면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는 충격, 아버지를 상실하는 듯한 충격,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한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가정입니다. 더 조사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너무 심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좀 넘어서 이 공천이 그쵸. 떨어졌다는 것이 되게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거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 그런 개혁적인 행보들은 개혁적인 행보가 없었다고들 얘기한 사람 없었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 판사 시절에도 특별히 개혁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그럼 대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이상한 인간이 하나 영입해서 영입 판사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에 들어왔다 국회의원 뺏지던 건데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오늘 뭐 그런 일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몇몇. 특별 행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큰.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에는 그래도 네.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그 결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왔을 때 이 백현동 판결을 얘기를 하는 게 황당했어요. 이 판결 내용은 자세히 완전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게 거의 공식이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도 엄청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판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용한 거죠. 개혁이라든가 네. 어떤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한테 절대 충성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처럼 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반윤석열 투쟁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버지로 간주했던 무의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공천을 안 줬다 이러면 이제 원한이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또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네. 한 거죠. 네. 앞으로 뭐 하여튼 좀 조사해봐야 될 인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겠네요. 친명, 뭐 찐명, 뭐 개혁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럼요. 그런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요. 다 휩쓸려 있다.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인생 경력을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준석이 개혁신당은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가르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주장과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 치고는 그동안 배제와 혐오, 차별의 논리를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노회찬의 정의당은 함께할 수 있지만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나 부정선거를 믿는 음모론자들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던 원칙은 통합 이후에도 지켜질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당까지 깨버리기도 했는데요. 이준석이 주장했던 그 보수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렇게 말과 행동들, 행보들이 다른 건지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그 자유주의 도대체 뭐길래 이 자유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이가 그 나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하버드 나왔고. 하버드까지 나왔다고. 네.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요. 이 공존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공존을 안 하는 게 보수고 공존을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준석도 공존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찬성하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그래서 뭐 천안함 폭침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네. 이준석 자체가 파시스트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존을 거부해놓고 공존을 거부하는 사람이 국힘당이고 자기는 공존을 지지하니까 공존을 뭐 인정하니까 자기는 자유주의자라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말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한 공존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와의 공존이에요. 아하, 나랑 같은 생각이냐? 아니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줘서 나랑 공존하려고 하면 자유주의. 나를 내쫓고 싫어하면 보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기준이죠. 그러네요. 하버드식 기준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서구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봉건제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죠. 왕과 귀족들이 신분제로 사람들을 얼검해놓고
지배하고 착취하던 시대입니다. 뭐 우리도 잘 알던 뭐 조선시대라든가 네. 중세시대가 그런 시대죠. 거기 때 후기에 들어서면 소위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자본가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 자본가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들을 계속 탄압하니까 엄청 싸웠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사상의 자유입니다. 왕이나 본궁 귀족들이 자기들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게 종교거든요. 그리고 종교 이외의 세계관은 부정했어요. 뭐 진화론 주장하면 이단을 몰아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안 되겠거든. 봉건제를 갈아엎으려면 사상의 자유부터 쟁취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전면으로 내걸면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정치적 자유인데 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열정적으로 싸워요. 이때만 해도 진보예요. 유럽에서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또 영국의 명예혁명 등등 유럽을 휩쓸었던 소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도 하고 시민혁명이라고도 하죠. 이 혁명을 할 때만 해도 자유주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상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자유를 주장했던 자유주의는 자유. 진보예요. 네.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자본가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가 돼요. 네. 왜냐하면 기득권층이니까. 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거죠. 봉건제 말기 때의 자유주의는 진보고 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의 자유주의는 보수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이 자유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보수라고 보면 돼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대체로 보수주의랑 통해요. 자본주의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틈만 나면 바이든도 자유를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대 진영에 진보가 있는데 진보는 보통 사회주의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좌파 우파가 대체로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보수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는 좌파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으면 큰일 나죠.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사상의 자유가 네.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시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보수, 이 사람이 한국에는 진보가 돼요. 좌파가 없으니까 네. 이게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케이스예요. 네.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했듯이 스스로 합리적 보수 정당이에요. 네. 또 좀 더 전 세게 얘기하면 파쇼 정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 했으니까. 사상의 자유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합리적 보수주의자죠. 네. 그러면 지금의 국힘당은 뭐냐. 이거는 극우 파쇼 정당이죠. 외국 같으면 그 미친놈들 취급받는 네. 정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런 극우 파쇼 정당이 보수, 그리고 민주당 같은 합리적 보수 성향이 있는 정당이 진보가 돼버려요. 네. 그럼 나머지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나머지 존재하면 안 되죠.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이렇게 정치 지형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이 소위 하바드라도 나온 사람들조차 보수, 뭐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 진보 이런 개념들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개념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용어가 없나 보죠? 보수주의를 대체야? 아 이렇게 얘기한 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모른다?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단 트라우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합리적으로 그렇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수주의라고 국힘당이랑 어쨌든 다른 노선을 걷는 거를 얘기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마땅한 이념이 보수주의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만들어놓는 게 자유주의인데 그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준석은 이걸 몰라서 얘기한다? 저는 마땅한 개념 못 찾은 것 같은데요. 마땅한 개념? 네. 자유주의 외에는 네. 더 할 얘기 뭐 자기 자본주의자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본인이 얘기하면서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공존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자기 모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동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늘
말씀드리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심합니다. 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의 그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아, 그럼 그 전에는 약간 절제했다. 쇼한 이럴 때는 쇼한 거죠. 아, 그럼 이제 지금 편안한 모습. 세련된 척 하려고 애를 써봤으나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중이다. 아, 열심히 연습한 연기는 이제 끝났고. 네, 너무 역할이 네. 많아졌다. 너무 많아지고 너무 수시로 물어봐 네. 기자들이. 그래서 한동훈의 언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세력이 한동훈을 내세울 때 이미지는 세련된이었어요. 세련된 이미지. 그러니까 막 안경 쓰고 막 네, 잘생겼다. 책 들고. 그래서 요즘 재밌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조국이 출연한 이후로 한동훈 잘생겼다라는 기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지금 너무 중요한 데에서. 예. 네. 놓쳤네요. 어쨌든 그래서 한동훈이 그리고 국힘당 안에 내부에서 정제된 언행을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장 막말을 하고 있죠. 한동훈 어법의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자기가 질문을 해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절차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임을 할 거라면 제가 전화해서 이 사람 빼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한가요?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가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저게 공당입니까? 가방 왜 메고 있어? 백팩부터 지금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백팩부터 짜증이 났어. 가방 좀 내리면 안 돼? 오늘 지나가서 잡힌 거 아니니까 저 정도면.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가 기자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왜 저러는 겁니까? 자, 한동훈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요. 일단 저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요. 답을 안 하는 거죠. 왜 김건희 씨 비판을 안 하십니까? 그럼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전 김건희의 개예요.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은 왜 비판 안 하시죠? 이재명은 왜 비판 안 하시죠?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기자님은 왜 이렇게 못생기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한동훈의 질문은 원래 굉장히 잘 쓰면요. 대화에 굉장히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어요. 좋게 했으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잘 조정하는 맥락으로도 쓸 수 있고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상담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의 질문은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쓰입니다. 인간성을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을 쓰는 것도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질문을 좋은 쪽으로 쓰겠죠. 네. 그러나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쪽으로 쓰지를 않을 텐데 한동훈을 보면 공격적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게 많아요. 조롱왕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을 쓴다 이런 얘기죠. 한동훈이 정말 자기 마음 생겨먹은 대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이 질문 많은 게 뭐냐면요.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도 자르고 싶어지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뭐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많냐. 선생님 뭐 이거 맞지 않아요? 뭐 저 잘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하시잖아요. 네. 관심병 환자. 인정 욕망이 강한 관심병 환자들이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그렇게 해요. 나 좀 지지해 주세요. 네. 이거잖아요. 네. 아, 가방이나 내리고 그런 얘기라든가. 컨셉이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나 되게 거슬려요. 왜 계속 메고 있는 거야? 아, 얘기하다 벗어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기자들 질문 받는데 가방을 진짜 왜 메고 있지? 그러니까요. 옆에 놓고. 아, 내려놓고 해야지. 아, 그럼 잠깐만요. 그래서 가방 메고 초등학생 티 내는 거야. 나 초딩이에요. 가방 메고 대답할게요. 백팩 없으면 불안한 거죠. 관심병 환자다. 저 잘했죠? 네. 확인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런 거. 그런 맥락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좋은 쪽으로 쓰이는 게 하나도 없다. 한동훈의 경우에는. 언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까 그 질문 좀 듣고 답변을 좀 한번 적어보고 싶긴 하네요. 순간 질문 받으면 사실 기분 나빠갖고 답변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저 질문들을 보면은 그냥 긍정, 부정. 그렇죠. 그거 말고는 진짜 그 사람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한동훈한테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 아니요? 계속 아니요? 질문했을 때 아니요? 계속 왜 대답은 안 하시고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 질문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났어. 분리병 걸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친구들이 대화를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거는 안 보이고 남의 패를 자꾸 끌어. 그러니까 막 해설을 때. 해줘. 이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먼저 대답을 하셔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꼬투리 잡는다고 네, 꼬투리 해야 되나? 잡고. 진짜 대화가 안 되고 자꾸 자기의 얘기가 맞다라는 확인만 해 너는 답정너에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아예 대화가 안 네.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동훈도 네. 그런 과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대화하기 싫은 거. 질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타락시키는 사실은 이게 기자와의 간담회인데 기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거의 뭐 네 얘기는 안 듣겠다. 네 얘기나 받아 적어라라는 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 기자들한테 왜 질문을 하지? 자기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 지금 답을 해야 기자들한테 되는데 기자들한테 왜? 그럼 뭐 기자들이 앉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기대하는 거야? 습관이겠죠 그냥? 그렇죠. 네. 듣고 싶어 하는 거라기보다 이어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말을 해 막말 이제 그 언어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이제 표현을 보면은 뭐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단 세력, 조국까지 살벌한 라인업이다. 그리고 뭐 뒷구멍 공천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도 유명했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점점 더 막말을 하고 다니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만 골라서 막 합니다. 네. 얘는. 네. 입을 열 때마다 말이 안 되는 말만 하는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드디어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그럴싸해 보이려고 온갖 쇼를 다 했고 나름 절제한 거예요. 참으면서. 근데 이제 막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한동훈도 왜냐하면 위태롭죠. 윤석열한테 개겼다가 두드려 맞기나 했지. 총선에서 지고 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거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한동훈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 속에서. 화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간혹. 그 이별 때마다 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있죠. 감탄사도 욕이에요. 네. 딱 그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한동훈이. 지금 뭐 방송 뭐 또는 정치 이런 영역에 나섰기 때문에 욕을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욕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거의 그 급으로 입에 욕 달고 사는 아이처럼 입을 열면 그런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얼마나 한동훈이 지금 마음속 분노가 큰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고 현재 얼마나 초조하고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마음이 좀 조급하고 불안해지면 그렇게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쫓기듯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화가 날 일도 없고. 여유 있는 사람은 유머를 하죠. 아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머를 하지. 공격을 받더라도. 네. 이렇게 조롱하진 않죠. 이렇게 막 거칠은 얘기는 잘 안 하죠. 화가 잔뜩 났을 때. 한동훈이 불안한 상태가 보이네요. 현재 좀 불안한 네. 불안하죠. 원래 좀 불안한 사람인데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요새. 번외 영상을 제가 두 개 준비했는데 그냥 짧게 한번 논평하고 가시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서로 먹여주는. 왜 저? 근데 저게. 그리고 깡총깡총. 저 왜 저러는 겁니까? 그 오뎅 먹은 거. 네. 오뎅 먹는 것도 있죠. 양쪽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건 잘. 아 근데 하여튼 오뎅을 먹을 때 원희룡이랑 먹은 거 아니에요? 둘이서 네. 서로 주면서. 근데 한동훈의 특징은 먹고 나서 이렇게 고개를 많이 젖혔다는 건데 그게 뜨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뾰족한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뾰족한 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뭐 알 수는 없어요.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예민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그래서 생닭도 못 만져가지고 들고 다녔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원희룡이 이렇게 들고 있니? 나 이 새끼 나 찌르면 어떡하지? 무의식적으로 이제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럼 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먹여주냐 말이야. 쇼는 해야 되겠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각자 먹으면 되잖아. 그냥 맛있네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 저는 무리수 아닙니까? 무리수죠. 그렇죠. 저 깡총깡총은 왜 저러는 겁니까? 그 자기 그 까치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까치발 까치발을 해도 안 보여 사람들한테 자기가 까치발을 해서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뛰어야지 이제는. 아 연예인병 같은 거 점프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귀여워 보일 거라고 귀여워 생각한 보일 것 같아요. 거라고 귀여워 보인다고요? 자기가 귀여워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를 분석하는 게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고 아, 여러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왜 깡총깡총 저러고 앉았나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 어쨌든 이런 크나큰 관심이 인생 처음일 수도 있겠다는 싶어가지고 맞아. 마주 만끽하고 있는 걸로도 좀 느껴져요. 네, 그만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쟤는 관중들 모여서 우와 하면 다 자기 보고 그런 줄 알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막 찌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보세요. 실제로 아, 자기 잘생겼다고 생각하나요? 아, 아니죠? 아니죠. 본심으로는 아니니까 그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의식적으로는 열나 못생겼다 생각하는데 저희 괴물같이 생겼다. 대머리에다가. 네. 근데 의식 차원에서는 믿을 수도 있어요. 잘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어, 그게 나르시시즘이거든요. 네. 그런 게. 그게 고착되면은 병이에요. 이준석이랑 만날 날만 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하고 셋이 만나야 되는데. 아, 나르시시즘 3인방? 3인방. 원희룡도. 원희룡도 만만치 않아요. 넷이서 만나가지고 그냥 나르시시스트 대회. 아, 넷이 토론하면 너무, 너무 재밌겠다. 근데 다 다른 당이잖아. 나르시시스트 중에서요. 네. 상대의 1인자가 있을 때 네, 잽싸게 머리 숙이는 나르가 있어요. 하덤나르, 원희룡. 네. 원희룡. 예. 네. 그다음 한동훈. 한동훈이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는 어? 이준석. 어, 사람 있어요. 나르가 있어요. 이준석, 이낙연이에요. 그러니까 지겠네요. 이준석 이낙연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를 숙여야 할 때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막 붙겠죠. 근데 원희룡은 윤석열한테 머리 조아리는 거 보세요. 네. 정말 최악급 나르시스트 원희룡으로 알겠습니다. 자, 네. 반면에 조국 신당 지지율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뭐 약 10에서 17%? 네네네. 17%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된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개혁 진영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보는 이런 의견도 반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국신당. 조국신당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딱 잘라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는 조국신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또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국신당에 달려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과도 관련이 있겠죠.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지지율은 출렁출렁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초반기라서 그렇고 일단 조정공개를 좀 거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총선의 목표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조국 신당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요. 저는 총선의 목표가 민주당 압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민주당 압승이 총선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목표냐. 반윤석열 세력이 압승하는 게 목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괜찮다 이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국신당이 반윤석열 투쟁을 아주 잘한다. 화끈하게. 그래서 선전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싸우지도 못하고 표를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조국신당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정말로 잘해서 잘 싸우면 조국신당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지부진하면 조국신당은 오히려 개혁성을 또 잃을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더 과격해질 수, 더 잘 싸울 수도 있겠죠. 그건 네. 모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지지도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민주당의 압승, 많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즉 반윤석열 진영이 압승하면 된다라는 입장. 그래서 공천도 개혁적 공천을 바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개혁적 공천을 못한 상태에서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이 봤잖아요. 네, 지난 국회가 그랬으니까요.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지지율 결과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신당으로 이동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무당층이 엄청 많거든요. 20%에서 30%까지 네. 나오는데 무당층의 10% 15% 정도가 정당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네. 총선 가까우니까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그런 데서 이제 조국신당이 좀 흡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무조건 민주당의 어떤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보기엔 좀 저 어려운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60에서 70%가 되거든요. 그쵸.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한 거의 60% 정도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나와도 40%.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목적은 이 30%를 가지고 조국신당과 싸우는 거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얼마나 가져가냐.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 30%에서 10% 가져가면 20%인데요. 나머지 30%를 민주당이 잘해서 다 가져오면 5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사실. 잘만 하면. 네.
그러니까 반윤석열 투쟁을 열심히 하고 이번 총선을 윤석열 탄핵 총선, 심판 총선으로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네. 민주당에게 있어서 조국 신당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계속 계산하니까 문제입니다. 이제 뺏길 걱정.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나눠서 뺏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더 확장할 걸 생각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확장의 유일한 방법은 투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상징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아 여기가 힘을 실어주면 실제로 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 뭘 그야말로 민주개혁 세력이 몰빵을 하게 되는 그럼요. 거죠. 180석 네.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200석에서 210석을 얻어야 된다. 탄핵 의석이죠. 그게 민주당이 200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반윤석열 세력이 200석을 돌파하는 거. 그런 데서 저는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이제 진보 개혁 그 정당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전 좀 걱정되는 것도 이거 있어요. 명확한 지금 윤석열 탄핵이나 윤석열 심판에 대한 그 입장이 아직 그 정책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의석만 나눈 상태라서 그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 길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고민하나 몰라. 지금 네. 막 다 공천 기간이고 막 의석 어떻게 나누니 이게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번 정돈이 되면 어떻게 투쟁할 건지 남은 40일 적극적인 투쟁이 네. 좀 필요하죠. 네. 아, 40일 남았습니까? 40일 네.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그 사이에 몇 번 출렁출렁 할 텐데 이슈가. 그렇죠.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정치 행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콕 집어서 이렇게 해보자. 반윤석열 투쟁을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되겠고요. 네네. 개혁성과 전투성을 보여줘야 되겠고 그리고 민주당을 그러면서 개혁국의 길로 반윤석열 투쟁의 길로 이끌어내는 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존재 의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스타일이 좀 약간 더 전투력 있는 스타일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원래 그렇죠. 봐왔던. 원래 그렇죠. 네. 학자 네.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합리적이고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판단하는.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한동훈과 싸우더라고요. 한동훈을 대하는 조국 전 장관의 그 마음 상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이랑 이제 자기가 파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아프겠죠. 누가 한동훈과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싸우는 거지. 너무 신사적으로 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생 박사급 대학원생이 초등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건데요. 그 즐거울 리가 있어요. 아이 다르듯이 이제 급이 다른데 인간의 수준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데 그게 또 검찰 독재 정권의 2인자라고 자처한 놈이니까 윤석열 뭐 아바타니까 안 칠 수는 없는 건데 치면서도 기분도 안 좋겠죠. 내가 저런 놈하고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청문회 때 기자들이 너무 가짜 뉴스를 뿌리니까 기자들 다 모아서 이제 궁금하고 다 물어봐서 하루 종일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차분하게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을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욱할 정도였는데 정말 차분히 얘기했는데 그날 입이 다 헐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를 꽉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통제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잘 흥분 안 해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싸워줘야 될 땐 또 싸워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걱정이에요. 이 학자 스타일의 그 성향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랑 싸울 때는 지금 악바리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투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은 좀 잘 다룰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확실히 좀 다정하고 모르겠죠. 한동훈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상대할 때 흥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그때 득이 잘 됐죠. 그래서 네. 다혈질을 좀 분리해요. 어지간하면 열려버리고 뚜껑이 한동훈 깐죽깐죽되니까 가방만으로도 열리는데 네. 저도 가방 때문에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은데 가방만 먹고 돈이 난데 근데 그 아마 조국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죠. 보고 싶네요. 흥분을 잘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또 마음을 좀 시원하게 네, 만들어주는 네. 행보들이 있을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는데 역시나 댓글들이 뜨거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으시고, 네, 아직 이제 분단 드라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자기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 하시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고, 뭐 반박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반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에 이어서 집단 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이 이제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예요. 체제를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생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점이 소련 사회주의와 또 다른 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조직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직 생활이라는 거는 회사, 군대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조직이라고 하지 않죠. 직업이죠. 아, 직업이죠. 근데 이제 조직 생활, 조직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회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이스카우트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해야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생활이고 북쪽은 어릴 때는 아동단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동단. 네, 아동단에 들어가서 그 빨간 타이 메고 있는 아이들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동단 생활을 시작하고요. 학생 시절에는 또 학생 관련 단체들에 들어가죠. 그리고 졸업하면 직업동맹에 들어갑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직업동맹, 농민들은 농민, 뭐 이제 예술인들은 예술인,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직업동맹에 들어가서 생활하고요. 조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쵸. 노동당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인민반 생활을 해요 또. 지역적으로. 그래서 노인들은 다 인민반에. 동네별로? 네네. 분여회도 있습니다. 등등 그런 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하게.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배제돼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북쪽 사람들 다 조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집단 생활을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소년 시기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집단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이나 그렇죠. 그런 생활을 서로 회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동단이면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은 소조라 그래요. 네. 우리 식으로 하면 그 팀 그룹 정도 돼요. 3학년 3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단. 그럼 이 모임이 아동단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동단에서 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행사도 하고 목표를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평가도 해요. 그러면서 막 안에서 서로 잘했냐 못했냐 이런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조직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했을 때 좋은 건 뭐예요?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성향이 많이 길러지겠죠.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연하게.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다 그런 집단들을 다 거쳐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학교,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지만 이런 단체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구나. 목적이 있어요. 직업동맹의 올해 사업 목적, 목표. 같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막 정해가지고 그 한 해의 사업을 추진하고 막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뭐 이런 급이야. 거의.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어난 아이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근로자 동맹, 그러니까 직업 동맹에 일하지 않는 부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녀들은 부녀회도 있지만 부녀회들 다 묶는 여맹이라는 게 있다. 여성 동맹. 거기는 또 여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서로 같이 목표를 세우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부들은 사실 모임이 있기 어렵잖아요.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노인들은 뭐 노인 연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쳐도. 근데 거기서도 또 주부들이 가져야 될 무슨 정치적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토론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 노인의 이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그건 다 이제 가입자가 많은 거죠. 북쪽은 다 가입하는 거죠. 그런 국가적인 목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들 역할이나 이런 거 토론을 하는 거죠. 그 민주노총도 1년 계획 세우면 그거를 막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했으면 평가하고 1년 지나면 그걸 딱 평가해서 뭐 상도 주고 그런 생활 조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에서는 없었던 건가요? 소련은 이렇게까지 치열한 조직 생활 안 했죠. 있긴 있었는데. 네, 있긴 있었지만. 우리 정도구나. 우리나라 정도. 우리 자본주의 나라보다 조금 더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조직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해서 이상사회로 가게 된다.
그걸 이상사회를 저쪽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네. 그런 사회로 가는 경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레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비에트 더하기 정기화는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비에트는 노동자 정권을 얘기하고요. 네. 노동자, 농민, 병사 정권이에요. 근데 결국 노동자 정권인데 여기에 정기화가 더해지면 이상사회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기화가 상징하는 건 생산력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려면 네. 제일 중요한 건 생산력 발전으로 본 거죠. 정기화라고 표현했어요. 정기화. 근데 북쪽에서는 그걸 폐기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고 새로운 명제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민정권 더하기 3대 혁명은 공산주의다. 이런 명제를 제시합니다. 레닌 걸 폐기하고. 인민정권은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랑 비슷하다고 일단 놓고 보고요. 네네. 3대 혁명이 문제인데 사상기술문화혁명이거든요. 사상기술문화혁명. 여기서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정기화랑 통해요. 좀. 물론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생산력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기화를 수용한 거죠. 네. 생산력 발전이 중요하다. 근데 사상문화혁명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게 사상이니까. 네. 문화도 그렇고. 세계 중에 두 개잖아.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느냐, 북쪽에서는. 사상혁명. 사상혁명. 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북쪽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는 동력은 생산력이 아니고 사람이다. 또는 사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 중에 하나를 조직생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생활을 어리떡하게 한 거예요. 사회주의적 인간 혹은 뭐 집단주의적 인간으로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단련이 돼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은 계속 세뇌를 시킨다. 모여놓고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하고 이런 토론. 것들이 좀 중요하게. 토론 많이 하죠. 엄청 토론하죠.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네. 말을 잘해요. 지금 이제 지나와 보니까 회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의에서 우리가 인식한 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된 만큼. 네. 그러려면은 막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되게 우습게 본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이런 조직 생활 말고도 최근에는 과학 기술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기초 과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한국은 사실 돈 벌기 어려우니까 기초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한 국가 건설 현장에 청년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아마 청년들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강제로 뭐 징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청년을 보는 관점 우리 사회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북쪽이 최근에 과학기술을 강조한 건 아니고요. 강조한 지 좀 됐어요. 그렇죠. 꽤 됐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서 소위 IT 혁명이 제4차 산업혁명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대비해야 된다. 뭐 AI 막 나오고.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북에서 먼저 과학기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보화 시대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꽤 됐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성인기에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는 인정 욕망이거든요. 인정 욕망 하면 한동훈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바로 떠오르지 아직 졸업하지 못한 한동훈 많은 사람들이 나쁜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은 그게 과도하고 병적이라서 문제인 거고 원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뭐 우리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인정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문제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있죠. 가족 내에서는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정 욕망은 대단히 정상적인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욕망이 남쪽에서는 뭘로 발현되느냐?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래 젊은이들이 주로 어디를 가요? 돈 되는 곳. 의사. 요즘에는 의사.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쪽으로 집중되는 거고요. 북쪽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조직 생활을 잘한다? 그렇죠. 국가로부터 칭찬받아요.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북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지 공훈 이런 거. 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렇죠. 그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 나라고 그러니까. 예, 네, 공무원 의식이 있다 그랬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의 생존을 책임지게 주니까 책임져 주니까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공무원 의식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 수행하려고 하듯이 그걸 잘 수행하면 국가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북쪽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려고 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그러면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꽁꽁 막 해주고 막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너가 진짜 훌륭한 청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정 욕망이 우리랑은 좀 다른 쪽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국가에서 과학 기술을 엄청 강조하면 어디 지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과학기술에. 과학기술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네. 어,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칭찬받으니까. 네. 일단 나가 다 떠나서. 위해서. 어, 나도 네.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고 주변에서도 과학기술? 야, 요즘에 국가에서 그거 강조하는데 너 참 애국자다. 이런 얘기가 북쪽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천재, 머리 좋은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어디로 다 몰려가기 시작했을까요? 80년대부터 월스트리트로 가기 시작해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주식 돈 금융 쪽으로 아, 금융, 금융자본 쪽으로 그전에는 미국의 전 천재들이 주로 과학기술 많이 했어요. 미국이 과학기술을 첨단 기술 이런 쪽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섰거든요. 군사 무기도 미국이 제일 발전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그 힘으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는 것은 그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떠맡아서 했던 것이 미국의 천재들이에요. 과학 기술 쪽에 종사했던. 근데 80년대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 거기를 안 가요. 다 돈이 안 되거든. 평가도 안, 제대로 안 못 받고. 그러니까 다 월스트리트로 가요. 거기 가면 떼돈을 벌 수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로 갔는데 이 천재들이 좋은 머리를 어디다 쓰겠어요. 파생상품 만들어 쓴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네. 기상천외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터지죠. 스티글리츠가 그런 개탄을 하죠. 예전 같으면 건설적인 일에 종사해야 될 젊은이들을 우리가 금융계의 사기 행위로 유인해 오지 않았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런 표현을 하죠. 미국이 앞으로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패권 상실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과학기술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 실제로 미국이 세계 최첨단 분야 뭐 20가지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열 몇 개를 중국한테 내줬어요. 네, 중국이 엄청 빠른 속도로. 네, 미국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것도 언제 털릴지 몰라요. 네. 그리고 첨단 무기의 경쟁에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한테 밀려요.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급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네. 미국 국력이 크게 쇠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인재들이 다 금융계로 가고 있다는 거. 어, 거긴 답이 없는데. 그럼 남쪽은 똑똑한 천재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의대로 가고 있어요. 의대로 가고 있어요. 의대, 피부과. 우리 네. 한국 사람 피부는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대요. 어, 얼굴도 엄청 이뻐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로 다 가고 있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피부와 외모를 가진 나라가 되긴 할 텐데 문제는 과학기술이 우리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이는 R&D 예산 깎았습니다. 네. 누가 과학기술자가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네. 몇 년 전,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런 공익과가 나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과학자를 꿈꿔주세요. 과학자 지망하는 애들이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 유튜버가 지금 1위인지. 네.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안 네. 좋아요. 스티글리츠 말처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벌어야만 인정받는 사회는 좀 안 좋은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미래를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 네. 건지 청년들이 있는 곳이 그 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도를 막 청년들을 징집해가지고 뭐 아주 어려운 공장에서 막 맨몸으로 뭐 이걸 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진짜 평양의 아파트 지금 들어서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양에 지금 새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강남 서초의 삼성 힐스테이트 뭐 이런 급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들이 살 집들을 네. 거긴 또 무상 주택이잖아요. 네. 네. 그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짓는 노동자들한테도 그 집을 일부 공헌한 사람들한테는 또 집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북한이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과학이랑 교육 분야입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례 좀 알려드릴게요. 2019년에는 40여 개국과 지역 대표들이 참가한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이 북한 대학생이 7개의 메달을 따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막 20개의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종목이 뭐냐면 수상 도형 기억, 수기억, 카드 기억, 단어 기억 등 10개 세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기록이 나오면 기네스북에 등재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겠죠. 그리고 2022년에는 코드 셰프라는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메달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북한 대학생들이 130회 우승을 했어요. 1등을. 그리고 2023년에는 온라인 코딩 경연대회 인도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는 곳인데 북한 대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1위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다 북한 대학생들이?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 대회를 코딩 대회잖아요. 해커 대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커 여기서 뛰어난 영재들을 북한이 해커로 키운다는 거야. 요즘 우리 막 코딩 교육한다고 하더니 막 다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네. 우리 다 해커 교육 받는 거죠. 이거 코딩 배우면 다 네. 해커가 되나 보죠? 아니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킹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기초 교육이니까. 근데 이 코딩이라는 게 지금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그렇죠.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등학생들 다 코딩 네, 이제 기본 과목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어떤 그런 거는 해킹하기 위한 거다라고 선입견이 이제 있는 거죠.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CNC라고 있어요. 네. 자동 선반이거든요. 막 깎아주는 컴퓨터가 제어하는 거예요. 알아서 컴퓨터 깎는 선반인데. 우리나라가 그 선반을 자동 선반을 만드는 것도 좀 힘들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걸 깎고 싶으면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지. 예를 들면 도안 그런 걸 가져와야 돼요. 그 작동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되게 취약해 한국에.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취약. 하드웨어는 그래도 조금 뭐 이제 따라온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대단히 취약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취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그 제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어하는 거 다 소프트웨어에 되거든요. 겉모습은 다 만들지. 네네네. 소프트웨어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북쪽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만 정찰 이상을 제재 속에서 쏠 수 있는 거죠. 자체 기술로. 쏘면 하드웨어 위성 던져놓고선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우주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올 수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고 네. 이게 되는 거고 첨단 미사일이니 뭐니 뭐 이걸 계속 만드는 것도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무인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같은 얘기네.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한 역량이 구축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대단한 세계 최정상의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거 뭔가 민족적 특성 같은 건 없나요? 있죠. 아, 우리 민족 머리 좋잖아요.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국가가 잘 이렇게 개발해주는 쪽으로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아, 나 여기 가서 이거 해가지고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겹쳐진다면 우리 민족 원래 머리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린다면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남이나 북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과에 이제 좀 고만가고 의대에 좀 고만가고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진짜 과학자 꿈꾸는 친구들 많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네. 왜냐면 그게 가장 멋져 보였거든.
예전에 그런 로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다들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과학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 성적이 안 돼서 못했지. 네. 아,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근데 요즘 머리가 돼도 돈이 안 돼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의 이런 모습들에서 찾을 만한 이제 교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사연을 또 다루는 방송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